이제는 철도의 시간 종합 상사 주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왜 이 종목들을 봐야 할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좋은 주말에 아침. 좋은 계획 있으세요? 아, 네. 어버이날. 뭐 별달이 어버이날은요. 감사합니다. 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몰랐어요. 큰일 날 뻔했네. 네. 아, 그래요? 이 부모님께서 안 보고 계시길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네. 이 방송 안 보고 계시길 바라면서. 네. 어린이날만 챙기다가. 네. 너무 스윗한 네. 아버지세요. 그쵸? 아니요. 아유 자꾸 저. 네.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가야지 저희도 좋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냉철한 이성의 네. 따뜻한 감성.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 뭘 볼까요? 아 이거 급식주도 기다릴 줄 알았더니 가버리더라고 또. 네. 예, 이제 못 잡고. 이제 그 HMM 보셨죠? HMM이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와, 좋게 나올 거는 섣불리 좋네. 공매도를 치면 네. 그렇게 돼요. 쇼커버링 지금 그 쇼커버링 나온 것 같거든요. H&M? HMM이 공매도 네. 세력이 한번 하려고 있었어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첫날 둘째 날 한번 후려쳐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안 됐죠. 어제 역으로 완전 되치기를 당해서 오늘까지 상승하면 이제 공매도 그 친 금액 넘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차피 공매도 친 사람들도 정보가? 다시 되사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지렛대 효과 얘기했잖아요. 이게 용수철처럼 튀어버리는 거예요. HMM처럼. 섣불리 그러니까 실적 좋은 거 금호석유관 같은 거 하나 때리려고 하다가 네. 역으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이게, 못 이긴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네,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공매도세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실적이 정말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매도 때문에 눌렸어?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예 그렇죠. 확 튈 가능성이 그런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종목도 있잖아요. 한세실업 영업무역도 그랬어요. 다 호텔 신라도 예, 그렇죠. 호텔에서 다 네.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 같은 것들은 눌리면 그게 거기서 이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네.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HMM하고 지금 대한해운 펜오션은 솔직히 지금 제가 보기에 제가 죽을 때까지 저렇게 상승률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운조선은 네. 한번 잘 나갈 네. 때 확 땡겨놓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성중공업 보세요. 삼성중공업이 드릴심 4대가 지금 재고자산으로 잡혀있거든요. 네, 삼성중공업은 드릴심이 바다에서 기름 뽑아내는 삼성중공업은 좀 예외죠. 워낙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해양플랜트인데 아니 그 얘기를 왜 드리면 그 잘 나갈 때 드릴심이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으니까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화끈하게 가는 거예요. 조선 해운은 한 10년 만에. 근데 지금 최고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다음을 노려야 돼. 그다음을 노려야 되는데 철도를 노려야 돼요. 철도를. 이 왜 그러냐면 지금 HMM이 워낙 잘 나가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무슨 막 게시판이 있어요. 막 해운 그 업계 관계자들 게시판에 그런 얘기가 있어. 뭐 너네 뭐 주가만 잘 올라오고 그러면 뭐 하냐고. 우리는 지금 수출 기업 담당자인가 봐요. 수출 기업인데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도 없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를 3개까지 원래 쌌는데요.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맨날 추격전 하고 근데 그걸 6개까지 쌓아놨대요 지금. 6개 이상은 못 쌓는데 6개 이상을 쌓으면 크레인이 끌고 배에 내릴 수가 없대. 근데 6개까지 빡빡하게 다 쌓아놨는데도 부두가 지금 꽉 찼고 거기에 대기를 못 하는 데는 그냥 좀 그 부두에서 떨어진 육지에다가 돈을 주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싸서 임대료가 그래서 수출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주랑 화주의 싸움이거든요. HMM이 선주, 배의 주인, 그리고 화주는 화물의 주인, 보통 수출 기업이겠죠. 뭐 전기전자 제품이라던가 뭐 인형, 면봉 이런 거 수출하고 싶은데 배가 없고 그래서 운임이 오르니까 아니 이렇게 운임이 치솟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수출을 포기했다.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배가 없어서 그 보관하다가 보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외국 기업이 먼저 선술 쳐가지고 그 외국 현지 기업이 수출을 해버렸다. 아니 그 팔아버렸다. 그랬더니 또 이제 HMM을 비롯해서 이런 해운사 선주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럼 너네가 한진해운 파산하고 이렇게 우리 어려울 때 그럼 너네가 어떻게 했는데?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둘이 지금 다 싸움이 났어요. 저희 앵커님하고 저도 이게 잘 지내니까 좋은 거지. 싸움 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방송. 근데 아니, 지금 약간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두 그러니까 자체가? HMM이 지금 되게 좋아서 그 호황에 가려 했는데 지금 선주 화주의 그 갈등을 그러니까 잘 봉합해야 돼.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뭐 포스코 잘 나가지만 그 중소기업들은 네. 포스코에 납품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뭐 힘든 뭐 약간 그런 구조. 그렇죠. 그러니까 HMM하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했냐면 아 근데 중소기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예이체험이랑 예전 뭐 이해관계가 있는 두 한진해운보다 그 화주들이 더 대기업일 수가 있어요. 현대, 삼성. 근데 어쨌든 아니 그러면은 너네는 그때 1년에서 1년 6개월 장기 계약을 맺으라고 할 때 우리가 그때는 운임이 막 곤두박질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까 봐 우리랑 장기 계약 안 맺어줬지 않았냐. 우리가 힘들 때 한진해운 파산할 때 왜 안 도와줬냐. 그래서 외국 선사한테 너네 가지 않았어? 우리 운임 비싸다고? 운임 더 떨어진다고? 계약도 파기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둘이 선주랑 화주랑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주들은 지금 부담이 심해서 지금 어디로 갔냐면 철도로 갔어요. 철도. 아, 배로 안 가고 이제 땅으로 이동하고. 제가 이동하겠다? 무역 상사주 얘기하려고 한 거에서 지금 LG 상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사가 하는 일이 미생에서 장그레 있잖아요. 장그레가 입사한 곳이 어디였죠? 모토가 된 곳이 대우 인터내셔널의 무역 그 사업부예요. 그래서 무역이 원래 물건을 떼다가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이른바 가장 무역회사 상사들이 하는 기본적인 업무가 트레이딩이었거든요. 근데 트레이딩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저기 관심을 가진 게 자원개발 쪽이거든요. 자원개발. 자원을 미리 개발해서 가스전 나오는 가스 나오는 데를 산다던가 원유 나오는 데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원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 플러스 자원개발 하다가 트레이딩은 이익률이 얼마 너무 안 나고 자원개발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어떤 그 뭐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막 하려고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LG 상사인 거예요. LG 상사는 지금 판토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판토스에서 영업이익의 80%가 나왔어요, 지난해. 와. 근데 판토스가 물류회사인데 뭐냐면 육해공을 다 해요. 우리가 지금 해운 운임이 엄청 급등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바다로 다니는 배고 비행기도 있을 것이고 철도도 있을 것인데 지금 화주들 입장에서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는 시간도 다 버리고 다 날리다가 이제 수출도 못하고 이러니까 판토스가 운영하는 철도에 간 거예요, 철도. 그러니까 이것도 배로 부두까지 옮겨야 되긴 되는데 그 지상에서 철도로 옮겨가지고 도어투도어 서비스라고 그 문화까지, 그 원하는 데까지 배송을 해줘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판토스의 예전의 CEO분이 지금 배재훈 매직을 일으킨 바로 HMM의 사장님이세요. 여기 판토스에서 배운 거를 여기 써먹어서 운도 따른 것 같은데 어쨌든 HMM을 지금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판토스에서 그 역량을 축적시키셨던 거예요. 어쨌든 LG 상사를 지금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LG 상사의 그 자회사인 판토스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랑 중국 횡단철도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시베리아든 중국을 통해서 이 횡단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물건을 날라줘요. 그래서 판토스의 자료 화면을 보면은 이 컨테이너선을 H&M 그 배에 실린 게 아니라 이 철도의 차량에 싣고 있어요. 차량에. 근데 이게 지금 몇 배가 늘었냐면 작년 초에 비해 올해 초 1월 달, 4월 달이 5배, 6배가 증가했어요. 어떤 게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랑 중국 횡단철도의 물동량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원래는 철도 가격 운임이 더 비싸요. 철도 운임이 비싼데 우리 SCFI 뭐 BDI 지수 치솟으면서 운임 급등했잖아요. 아, 그래서 앞섰구나. 그래서 철도 운임이 더 쌀 수도 싸졌어요. 있고 이거는 철도 운임은 한국까지만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그 필요한 육지에 그 건물까지 데려다 줘요. 배보다 훨씬 그러니까 철도로 경제적이 철도로 거점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또 판토스가 소유한 트럭으로 그 회사 거의 본관 건물까지 데려다 줘요. 올인원 서비스네요. 그러니까 육해공 물류를 다 하고 있는 게 판토스. 네. 그러니까 H&M은 배를 조선소에 주문해서 배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고 판토스는 배를 소유하고 있진 않은데 배랑 뭐 비행기랑 이런 트럭이랑 철도 같은 것들을 잘 남의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런 물류를 그 원활하게 해주는 거고 아까 선주 화주 싸움 얘기를 괜히 드린 게 아니고 이런 판토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판토스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줘요. 선주 화주가 싸우면 한진해운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요. 네. 한진해운 그 만든 배가 있어요. 네. 그 배 모형을 우리 회사 좋은 데 가면은 배 모형 같은 데 로비에 전시해 놓잖아요. 그게 한진해운 파산하고 나서도 그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 있는 주차장에 처박혀 있었어요. 계속. 그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버릴 수가 없죠. 너무 상징적이고 아까우니까. 근데 또 관리는 없고 막 그런 상태니까 지금 유수홀딩스라고 지금 상장되어 있잖아요. 아직 그 유수홀딩스가 그 한진해운의 그 홀딩스예요. 근데 그 한진해운이 어쨌든 너무 뼈아픈 상황이라 지금도 막 계속 말이 나오더라고요. HMM이 지금 이렇게 배가 운임은 오르지만 배가 없어서 우리나라 화주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지금 한진해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결론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그런 후회가 굉장히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판토스가 그 역할을 굉장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철도운임이 상대적으로 다시 오르겠죠 또. 예, 지금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배가 없어요. 배가 예, 없어서 어차피 날리긴 날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인형을 팔아야 되고 상대적인 수혜를 누리는 거네요. 그쵸? 철도가 왜냐하면 배로 이동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싸다라는 것이었는데 네. 그런 메리트까지 없어지니까 거기다 그것도 있어요. 백신이 지금은 화이자 모더나가 예. 우리 뭐 몇백 명, 몇 천만 명 왔다는 게 그 다 비행기 대한항공 걸로 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정말 이게 백신 확보가 급해서 급하다고 하면 철도로도 옮길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행기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날릴 수가 있어요. 지금 판토스는 그 면허가 있어요. 의료 백신을 날릴 수 있는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철도가 다음 운임으로 치솟을 곳이다. 네. 그래서 지금 HMM하고 뭐 솔직히 많이 올랐다고 하면 또 그런데 뭐 연말까지도 더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상당 부분 올라온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는 다음으로 철도 물류 쪽을 갖고 있는 회사를 노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들고 너무나 네 좋은 아주 논리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리고 뭐 여러 모멘텀이 있어요. LG 상사가 네. 지금 분리된 것도 있긴 하거든요. 또 네. 이게 LX 쪽으로 분리가 됐어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그 뭐냐면 회장. 우리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데일리에 분점이 생겨서 앵커님이 그 분점 대표로 가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분점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내가 돋보일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열심히 사업 아이템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거랑 생각해봐야 돼요. LG에서 분리가 됐는데 뭐를 가져갔냐면 LG 하우시스랑 LG 상사 그리고 실리콘웍스를 데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LG에서 분할이 됐어요. 네. LX라는 네, 분점 LX. 같은 걸 생긴 거예요. 네. 그럼 LG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LX라는 회사의 사장님이 되신 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구본준 회장. 그러면 네. 어떻게든 제일 이 아들, 딸들을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를.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네. 가장 열심히.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그 너무 감성적인 해석 아닙니까? 아니죠, 사람이 다 그래요. 펀드도 그래요. 허니문 효과요, 허니문 효과. 아니요, 다 그렇게 됐어요. 마음이 다 똑같아요.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펀드도 처음 출시한 건 수익률이 좋거든요. 네.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수익률 어떻게 되나. 뭐 그리고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처음 출시됐을 때 수익률을 보여줘야 잘 팔리거든요. 그런 네. 거예요. 뭐 그런 감성적인 기대. 폄하해서 죄송합니다. 감성적인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라고 하시는데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네. 볼만하죠. 네. 그냥 요 다 얘기 드릴게요. 포스코 네네. 인터내셔널, 현대 코퍼레이션 요거 세 네. 개를 보는데 LG 상사를 제일 탑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무역 상사주가 워낙에 그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불릴 수도 있고 그냥 맨날 똑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PER, PBR이 너무 낮아요. PER, PBR이 막 4배, PBR 0.5, 0.6 막 이래요. 상사주들이 원래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역 상사주들이 다들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쟤는 상사 시대가 지났으니까. 네, 그렇죠. 네. 쟤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그랬더니 막 엄마 쟤는 춤도 못 추고 랩도 못 하잖아. 이거. 근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랩하고 춤 추잖아요. 걔는 그냥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 PBR이 올라가는 순간, 별의 순간이 올라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LG 상사는 모멘텀이 지금 가득하게 지금 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죠. 바로 아까 장그래 대우 인터내셔널 그게 포스코로 간 거죠. 그게 네. 대우 인터내셔널 모텔로 해서 뒤에 대우 인터내셔널 나와요. 네네. 그래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얘네들 트레이딩이 이제 안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1-2%밖에 안 돼요. 그렇죠. 물건을 대신 떼어서 팔아주고 네. 거기서 수수료 중간에서 챙기는 건데 그건 돈이 안 돼서 네. 자원 개발에 뛰어들었죠. 근데 얘네가 안 좋은 게 하필이면은.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게 2010년이거든요. 네. 이때 맨 처음으로 한 게 미얀마에 가서 철도 차량을 공급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하필이면은 지금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저 돈이 쿠데타 세력에게 들어가면 어쩌냐 하는 그게 있어요. 걱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LG 상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80%가 판토스에서 나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60%가 미얀마 가스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무역 상사주가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시점인데 춤이나 랩을 배워와서 근데 거기서 살짝 갈리는 거죠. 어떤 스타일에 따라. 얘는 자원개발 쪽에 몰아져 있는데 하필이면 미얀마 가스전에 몰아져 있어요.
이게 미얀마에서 해상에 있는 가스전을 개발하다가 이거를 중국에 갖다 파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가스전이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 혼란에 따라서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흔들리기가 쉽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 걸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밑바닥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가 터진 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림이 그려진 게 2002년도인데 2002년도 그때 거래량보다 많이 터졌습니다. 네. 지금 이쪽 끝이 네, 안 나오네요. 최근에, 이쪽 끝이. 예. 이쪽 끝을 봐야 돼요. 여기. 하단의 거래량 이게 중요한데 네. 여기가 안 나오네요.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 더 가야 돼요. 지금 이게. 연봉 보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 딱 맞췄어요. 여기가 2002년도 거래량이거든요. 지금 네. 여기 거래량이고. 네. 드디어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돈이 안 들어오면 죽은 주식이에요. 그쵸, 죽은 주식. 네. 거래가 돈이 안 되면... 일단 들어와야 뭐라도 방향성 전환이 돼요. 이 돈이 들어오면서 방향 전환이 지금 확실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상사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이 시점에서 네. 좀 업그레이드 그 레벨업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히 바닥권에 지금 있거든요. 완전히. 이런 것들을 노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 올라간 것들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자, 이것도 보세요. 현대 코퍼레이션이 홀딩스 말고. 현대 코퍼레이션. 네. 홀딩스도 괜찮아요. 현대 코퍼레이션 보실래요? 작년에 PER이 4배거든요. 근데 PBR은 0.6배입니다. 우와. 다 이래요, 상사주들이. 그러니까 올라가도 부담이 없어요, 여기서. 두 배를 올라도 PBR이 1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이 꼬르도 안 된다는 거고. 예, 1배도 안 되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예. 4배, 5배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예. 여기서 이제 밑바닥에서 주가가 오르고 조금 이슈랑 모멘텀만 불러일으키게 되면 네. 탄력을 받겠죠. 네. 그러니까 LG상사가 스타트를 꺼놓고 모멘텀이 제일 많고 네. LG상사를 필두로 해서 이 무역상사의 변신, 알겠습니다. 트레이딩만 하다가 다른 모멘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무역상사를 해야 된다. 이번 주는 PR, PBR이 낮아서 네. 완전히 소외돼 있는데 변신하면서 밑바닥에서 오르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짝 얘기해드리면 홀딩스나 지주회사를 노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미 지주회사들 많이 좀 오른 것 같은데. 네, 지주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안 오른 것들을 지금 잘 노려보면 아주 좋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LG상사가 탑픽이세요? 네, 지금 무역상사 중에 탑픽이고 삼성물산 상사 부분이 있는데 네. 삼성물산은 같이 합쳐져 있는 데다가 그쵸,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격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네, 다른 이슈로 움직이고 다른 있죠? 결로 많이 움직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뺐습니다. 제가 너무 아는 체를 했네요. 자, LG상사 그 판토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지금 또 미국 IPO 얘기도 설도 나오고 있어서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장님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